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오늘은 주상복합 건물 양도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많이 볼수 있는 건물이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예를 들면 1층과 2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주상복합 건물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이런 주상복합 건물이 과연 과세가 될까요? 비과세 될까요? 다른 부동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이 주상복합 건물 하나만 갖고 있다고 볼때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 네, 정답은 면적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전체 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택 부분 면적 비율이 상가 부분 비율보다 크다. 그러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가 있, 있을 수 있겠죠. 전체 부분 면적 중에서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크다. 주택 부분보다 그러면 이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이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로 보게 되면 상가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체가 다 비과세 되고 어떤 경우에는 상가 부분이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기준이 면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가 부분 부분 면적이 큰 경우에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세무조사 시에 종종 이 상가 면적이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 면적보다 크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비과세 받는 전체를 비과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세무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탈세를 하는 것일까요? 어, 절대 그럴 큰일 나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자 미리미리 세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절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가 면적이 주택 부분 면적보다 클 때는 옥탑, 옥상에다 옥탑방을 설치하든지 지하실을 주거시설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 부분 면적이 크거나 같아지겠죠. 상가보다. 그러면 전체를 다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떻게 허가도 안 받고 주택을 옥상에다 이렇게 허가를 내주나요? 허가관청에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예, 허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허가를 받든 무허가든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 부분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서 비과세해준다. 아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이죠. 다만 참고적으로 이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고가주택에 해당돼서 고가주택 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겸용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강조를 해드리면 주택 부분 면적이 상가 부분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가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